다른 사람 눈에 비친 그녀는 예쁘다. 청순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녀는 하이힐보다는 장화가, 핸드백보다는 농기구가 어울린다. 오!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으로 초대한 그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네, 산에요. 여기 야산 아닌가요? 네, 제 직장입니다. 전 심만이거든요. 심마니?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청일 심만이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했네요. 산 곳곳을 누비며 매 눈으로 삶을 찾는 그녀. 삶의 기운을 쫓아 삶을 찾는 심만이. 그런데 그녀는 왜 심만이가 된 걸까? 아르바이트 하다가 포장이랑 이런 장목반 알바 하다가 배우게 됐어요. 일단은 산을 타는 게 재밌고, 그때 진짜 새까맣게 탔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산삼 찾는 것도 되게 재밌고, 또 제가 좀 잘 찾았어요. 삶을 찾는데 타고난 소질이 있다는 그녀. 하지만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 삶을 찾아다니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산양삶을 심고 키우는 삼농사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우와, 이게 뭔가요? 이게 산양삼이에요. 연수도 같아요.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은데 얘는 못생기게 크고 얘는 예쁘게 큰 거예요. 이 좋은 삶을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많이 봐요. 예쁘게, 이렇게 멋있게 큰 것들. 삶도 예뻐야 되겠네요. 심만이의 삶, 힘들진 않을까. 하나에 꽂히면 그걸 캐기 위해서 목도 안 마르고 배도 안 고프고 힘들지도 않아요. 4시간 돌아다녀도 별로 안 힘들어요. 풋풋했던 20살 시절, 삶보다는 외모에 관심 많았던 그녀. 피부 미용을 전공하던 대학생은 하루아침에 심만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뭐 부모님도 그렇고 다치면 어떡하냐고 했죠. 제가 몸집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만이의 일터에 미모의 여성들이 등장했다. 제2의 이상희를 꿈꾸는 후배들이라고 하는데, 그녀들의 정체는 바로 상희 씨를 따라 심만이의 길로 접어든 후배 심만이들 되겠다. 제가 저희 장목반에 젊은 여자분도 많고 남자분, 어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좀 이미지 타파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산신령 뭐 그런 게 아닌, 노인들 아닌 좀 젊은 사람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알리고 싶어요. 삶에 자신의 삶을 건 심만이, 이상희. 그녀의 애정과 열정으로 키워낸 산양삶은 품질 최고, 약효 최고, 언제나 최고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동네 사는 이야기, 우동사리. 우리 동네에는 자신의 일을 아끼고 사랑하는 미녀 심만이가 있다.